송중기 씨가 깜짝 결혼 발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그를 웃게 하는 힘은 그의 피앙세 단연 송혜교 씨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한희주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중기 씨의 결혼 발표 이후 첫 공식 석상, 바로 구남도 영화 시사회 현장이었죠? 네, 어제였죠. 19일 오후에 열린 영화 구남도 언론 배급 시사회에 참석을 한 것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밝은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이날 송중기 씨는 구남도에서 독립운동의 주요 인사를 구출하기 위해 구남도에 잠입하는 독립군 박모현 역을 맡은 송중기 씨는 혼신의 연기로 자신의 인생 캐릭터를 경신할 만한 활약을 선보여 눈길을 끄는데요. 진행자 박경림 씨가 송중기 씨에게 어느 때보다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인사를 건네자 송중기 씨는 긴장된다, 무슨 일 있었나요? 라고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이에 황정민 씨가 난 1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재치있게 받으며 우회적으로 결혼을 앞둔 송중기를 향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번 영화 속 송중기 씨가 제2의 유시진 대위가 아니냐는 평도 있다고요. 네, 류승환 감독은 태양의 후예에 유시진을 연상케 하는 송중기 씨의 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군함도 송중기를 박모영 역으로 처음 제안했을 땐 태양의 후예가 공개되기 전이었다고 말문을 열며 일부러 멋있게 만들려고 한건 아닌데 배우 본인이 갖고 있는 기품이 있는 것 같다. 역할을 넘어서 배우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세계관이 아주 단단한 사람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디렉션 역시 워낙 완벽한 송중기 연기에 그저 말을 좀 빨리 해달라는 것 정도였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와의 결혼이라는 경사를 앞둔 만큼 송혜교 씨에 관한 질문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송중기 씨는 송혜교 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혜교 씨의 이름이 언급되자마자 환한 미소로 첫 대답을 대신했는데요. 두 사람은 하시마섬과 특별한 인연을 자랑하고 있죠. 송중기 씨는 하시마섬의 진실을 다룬 영화 '구남도'에 출연했고, 송혜교 씨는 하시마섬에서의 탄광 사업으로 번영을 누린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 광고를 전범 기업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송중기 씨는 당시 혜교 씨가 광고를 거절한 것은 기사로 처음 접했다. 그건 제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낼 만한 행동이었고 자랑스러웠다며 저한테도 들어왔어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다고 강조하며 부창부수다운 면모를 과시했는데요. 또한 송중기 씨는 현재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며 송혜교 씨를 언급하며 현재로서 과거의 행동을 더욱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며 송혜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야말로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대답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영화를 위한 자리였던 만큼 결혼 등 개인적인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송혜교라는 이름 석자에 나온 송중기 씨의 미소 하나만으로도 예비 신랑의 행복한 현재 심경을 확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또한 송중기 씨가 영화에 함께 출연한 선배 황정민 씨에 대해 존경을 표했다고요. 네, 이날 송중기 씨는 극중 자신의 캐릭터가 슈퍼히어로 같다는 평에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태양의 후예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캐릭터에 대해 측은지심 마음을 가장 많이 가졌다며 영화 안에서도 그렇지만 외적으로도 황정민 선배가 안 계셨다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선배님이 우리 영화의 슈퍼히어로라고 생각한다고 황정민에 대한 존경을 표했는데요. 영화에 대한 관심이 자신한테 집중되는 점에 대한 부담과 다른 배우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묻어나는 인간적인 송중기다운 겸손한 대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키스신 장면이 담긴 메달이 오늘 출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조폐공사가 태양의 후예 송송 커플의 키스신 메달 세트를 오늘 20일부터 3주간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메달 세트는 은메달 1종과 황동메달 2종 등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49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조폐공사 측은 메달 출시 계기에 대해 최근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메달을 찾는 아시아 팬들의 요구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송 커플의 위세를 또한번 실감케 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네.
송송 커플 오는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현재 두 사람은 양가 상견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송중기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상견례 일정은 조율 중이고 결혼식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중기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명의로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매매가만 100억 원으로 알려졌었죠. 송중기 씨는 현재 반포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태원 주택이 두 사람의 신혼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곳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송중기 씨는 지난 4월 과거 한 인터뷰에서 가족을 꾸리는 것이 꿈꾸는 삶이라며 궁극적으로 좋은 아빠와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그게 최고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 꿈을 이루게 된 송중기 씨, 향후 행보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인 한희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